밭 한 켠에다가 이렇게 구획을 나누셔 갖고 쭉 심어 놓으시면 매년 매년 이게 무료로 쫙쫙 올라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달치님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귀촌 3년 차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심어 놓으면, 딱 한 번만 심어 놓으면 평생 동안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런 작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작물은 부추입니다. 부추. 저희가 이거를 이제 그 2년차 때 심었던 거거든요. 3년차 때 나오고 올해 또 나왔거든요. 부추는 한 번만 심어 놓으시면 그냥 끊어 먹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구획을 이렇게 좀 막아놨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안 막아놓으면 옆으로 번지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리고 여기 안 뜯어먹고 내비두면 나중에 부추가 이렇게 꽃이 올라와서 피거든요. 씨앗이 떨어져서 계속 번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딱 한 번만 심어 놓으면 매년 계속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가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드시지만 이게 김치할 때나 뭐 오이소박이 아니면 뭐 국밥이나 아니면 뭐 나물무침처럼 무쳐서 먹을 때 부추가 굉장히 좋거든요. 주변에서 혹시나 뭐 비릴 때 있으면 한 포기 정도만 얻어오시던가 그 마트 같은 데서 뿌리채 파는 것들 아니면 그 농약방 같은 데 가면 씨앗을 팔거든요. 꼭 한 번만 파종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평생 동안 부추는 걱정 안 하고 드실 수 있으니까 부추는 제일 첫 번째 꼭 1번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뭡니까 이거? 달래. 그렇죠, 달래입니다. 달래. 지금 보세요. 저희 풀도 하나도 안 뽑았죠? 그냥 이렇게 자라게 둬도 상관없습니다. 이 안에서 달래가 계속 번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저쪽에 보세요 이거. 하나 뽑아볼까요? 이 정도면 마늘 아닙니까? 마늘? 그죠? 달래가 이렇게 자랍니다. 자, 역시나 달래도 한 번만 심어놓으면 번식력이 부추보다 더 좋아요. 부추 못지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 달래를 심어놓으시면 달래 간장 있잖아요. 간장을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고기하고 먹으면. 그 다음에 된장국 같은 거 끓일 때 달래 넣고 안 넣고 이 풍미가 완전 차이 납니다. 그래서 달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심어 놓으면 평생 동안 공짜로 무한대로 증식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네들은 거름 같은 거 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원래 야생에서 자라는 애들이기 때문에 거름 이런 거 일절 줄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무한 증식을 잘하는 작물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요 두 번째로 요 달래도 꼭 심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작물. 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쪽파입니다. 쪽파. 쪽파도 역시 저희가 풀하고 같이 키우고 있죠. 이 쪽파를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뽑았다가 요 알뿌리는 양파망 같은데 건조했다가 다시 심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땅에다 처박아 놓으면 막 자랐다가 다 죽어요. 그리고 다음에 한 다섯 배로 불어나 있어요. 겨울에 노지에 그냥 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쪽파가 굉장히 맛있어요. 특히나 파김치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요거 쪽파가 너무 굵어지면 맛없잖아요. 요거 쪽파 얇을 때 파김치 담가서 삼겹살하고 싸먹으면 와 진짜 끝내줍니다. 그리고 김장 같은 거 할 때 김장 양념 같은 거 양을 좀 늘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쪽파 같은 거 이런 거 무한대로 썰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쪽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알씩만 꼽아놓으면 한 2, 3년만 지나면 이만큼씩 불어나십니다. 이만큼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쪽파도 꼭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파 같은 경우가 좀 비싸잖아요. 대파 같은 거 비쌀 때 아주 아주 그런 생활비도 좀 아끼면서 살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쪽파 꼭 심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작물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여러분들 시금치가 월동되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요 앞집 어머님이 알려주셔서 저희도 시금치가 월동되는 걸 알았거든요. 시금치도 한 번만 심어 놓으시면 매년 그냥 뜯어먹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겉에 잎이 좀 큰 잎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뜯어서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무침으로 해드셔도 되고요. 된장국 있죠?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금치 오늘 뜯어갖고 한번 된장국 한번 끓여보세요. 아마 오늘 바로 시금치 심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살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작물이니까 여러분들 꼭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만 심어놓으면 계속해서 뜯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씨가 번져서 옆으로 계속해서 번지니까 여러분들 정말 정말 살림에 도움이 되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참나물입니다. 참나물. 참나물을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요 참나물도 한 번만 심어 놓으면 거의 지피식물 역할을 해요. 다른 풀들이 모자라게 위에를 빼곡하게 덮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도 요걸 나물로 손으로 무쳐 먹을 수 있는데 요걸 장아찌를 담그셔도 되고요. 바글바글 무쳐갖고 나중에 비빔밥에 먹거나 반찬으로 드셔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참나물도 한 번만 딱 뿌려 놓으시면 거의 뭐 평생 동안 나물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장아찌 담가서 고기하고 먹어도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참나물도 꼭 한번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섯 번째인가요? 이게 뭘까요? 산마늘입니다. 산마늘. 흔히 말하는 이제 명이나물이라고 하죠. 이 산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를 장아찌로 담그면 정말 최고급 쌈재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일반 삼겹살 식당에도 명이나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에 안 나옵니다. 저가 식당에서는. 왜냐? 엄청나게 비싸요. 정말 고급 삼겹살집이나 좀 비싼 데 가야 이제 명이나물이 조금 제공이 되거든요. 그것도 몇 장 안 줘요. 눈치 보이게. 근데 이 산나물 같은 경우에도 한 번만 심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파리가 처음에 두 장 나올 때는 따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세 장, 네 장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이파리를 따셔서 장아찌용 간장이 있어요. 반찬통에다 탁 눌러 놓으시고 장아찌용 간장 해갖고 탁 눌러 갖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신 다음에 드시면 정말 정말 귀한 식재료잖아요. 귀한 명이나물을 여러분들 집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산마늘도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담장이나 아니면 집 뒤에 이런 데 그늘지는 데 있죠. 뭐 심기도 애매하고 심어도 잘 안 되는 데 있죠. 그런 데서 잘 자랍니다, 명이나물이.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밭에 워낙 햇볕이 잘 들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늘막을 일부러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렇게 검은 천으로. 지금 걷어놨는데 저렇게 검은 천으로 해서 약간 방그늘을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고급 식재료인 명이나물을 매년 매년 무료로 공짜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명이나물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들도 안 하셔도 돼요. 뭐 가끔 거름이나 조금 주시고 나시면 명이나물을 매년 이렇게 장아찌로 담궈 드시고 주변에 좀 나눠주시고 선물도 하고 장아찌로 재어서 고기 먹으실 때 드시면 아주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식재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심어보시길 강추하겠습니다. 달그당님하고 저하고는 이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주로 이런 식재료를 좋아해요. 근데 명이나물이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심 때 굳이 많이 안 심으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작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식재료입니다. 얘 뭘까요? 이상하죠? 무슨 풀 같은 거죠? 이게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여러분. 아스파라거스는 되게 고급 식재료잖아요. 스테이크 집가에 나오고. 근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세요. 저희도 이거 심어서 이제 비싼 식재료니까 먹으려고 했는데 저희랑 안 맞아요. 대기장님도 안 먹고 저도 안 먹어요. 근데 저희가 그러면 굳이 왜 소개를 해주냐? 이것도 역시나 심어놓으면 손 가는 게 없어요. 거름이나 조금 뿌려주면 이게 쭉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서 톡톡 잘라갖고 고급 식재료로 드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아스파라거스를 본인이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심으세요. 이것도 월동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손 일도 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식재료니까 요거 혹시나 좋아하시는 분들 심으시고 저희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약간 서브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달그당 내가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 정말 한 번만 심어놓으면 신경 1도 안 써도 되는 그리고 나서 매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작물들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귀농귀촌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이제 전원생활을 이제 초보자분들이라면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작물들 집 한 켠이나 밭 한 켠에다가 이렇게 구획을 나누셔갖고 쭉 심어 놓으시면 매년 매년 이게 무료로 쫙쫙 올라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 이걸 맨날 마트에서 사 먹었는데 공짜로 막 올라오니까 아 기분이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작물들을 심어보고 정말 손이 안 가면서도 생활에 좀 유용하게 살림의 보탬이 되는 작물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더 많이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경기권에 살고 있잖아요. 여주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이거 노지에서 잘 됩니다. 뭐 심어놓고 먹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소개하는 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잘 기르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 전남이나 따뜻한 지역의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경기도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성공한 것들을 보고 따라하시면 여러분들은 100%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달그닥TV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